부산이 관광 도시인 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혹시 어느 나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본이나 중국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현재 최근 부산시가 전국의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어로 된 시정신문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신문 발간의 의미를 장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시에서 9월 1일 발간한 베트남어 신문입니다. 각종 다문화 정책과 지원 기관 같은 실생활 정보와 함께 부산과 베트남 교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참여도 눈에 띕니다. 유학생부터 이민자까지 자신의 삶을 담은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처음이 부산시에서 이제 발간된 그런 베트남어 신문을 보면, 물론 부두사기도 하고, 막 도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거 이제 느꼈지만,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친밀감 이제 느낀 것 같아서. 지난 4월을 기준으로 부산에 사는 베트남인은 11,339명. 중국인 거주민의 1.5배, 일본인의 9배를 넘길 정도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지만, 베트남어로 된 정보가 부족해 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신문 특별판을 발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세안문화원, 그리고 부산 영어방송에서 하는 베트남어 방송과 같은 관련 정보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고요. 시에서는 이런 소식지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두번 개최하며 한국과 아세안 교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시.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